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가 충주, 충주. 여러분이 막 지도 복잡하죠? 충주. 이 충주가 옛날엔 중원이요. 이 중원이라는데 이 중원에다가 남한강 유역을 장악했음을 알려주는 여기가 내 땅 하고 여기다가 비문을 세우니 그게 중원 고구려비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따라서 바로 남한강 유역을 갖다가 장악을 했다 하는 남하 정책으로 중원 고구려비예요. 여러분 서브노트나 책에 중원 고구려가 있는데 그 중원 고구려부터 잘 봐주셔야 돼요. 중원 고구려의 중요한 내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엿볼 수 있어요. 어? 그 선생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서 어? 한번 봐보세요. 그럼 뭐가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 있죠. 고구려의 왕이 신라 왕에게 매금이라는 관직과 관복을 줬다 나와요. 그러면 신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으로부터 관직과 관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신라 왕이 장수왕의 신하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그 중원 고구려비는 바로 신라를 고구려 동쪽에 있지. 신라를 동의족으로 표현해, 동의족. 동의족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 고구려가 중원의 중심 국가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도 엿볼 수 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한편, 이제 학교가 많이 세워지는데 이게 살이 바뀌어요. 그래서 경당이라고 하는 이런 사학이 많이 이제 설립이 돼요. 자, 이러한 장수왕의 그런 업적까지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왕들 중에서 태조왕, 소수림왕, 광해토왕, 장수왕 잊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90% 이상은 나오고요. 나머지 선생님이 제공한 왕들 꼭 공부를 더 해주셔야 돼요. 문자왕이라든가 물론 그 이후에 영영왕 같은 분도 있어요. 영영왕 같은 분이 이제 7세기 왕인데 그분은 포인트가 뭐냐면 수나라를 선제 공격해서 국력을 갖다가 크게 신장시켰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이제 영영왕 때 있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나올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고구려를 받고 우리 이제 백제 봅시다. 백제. 자,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백제에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한 것은 바로 체제 기반을 말하는 건 누구냐면 그 온조가 나라 세웠다 그랬죠. 온조 고이왕이라는 분이 이제 있는데 이 고이왕은 3세기에 활동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때에 중앙 집권 체제가 마련됐는데 이에 고유왕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윤령.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윤령을 가장 먼저 마련한 나라는 어디냐면 이 백제. 백제. 백제 그게 이제 온조왕 때다 이렇게 보시면 참 고유왕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했죠. 윤령이라는 게 행정과